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것 덕분에 우주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13조원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것은 바로 네 가지 관측 장비입니다. 지금부터 우주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적외선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근적외선 카메라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 방출하는 열, 즉 적외선을 감지하여 촬영할 수 있는 특수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달과 은하계의 가장 희미한 빛을 이 근적외선 카메라로 관측하여 별의 형성과 행성의 탄생을 천문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저 넓은 우주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대표 이미지를 같이 보실까요? 이 이미지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처음으로 촬영한 딥필드 SMACS-0723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지구에서 약 46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인류가 촬영한 우주사진 중 가장 높은 해상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시는 이미지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알려진 이미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으로 오른쪽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이 훨씬 선명하고 허블이 촬영한 사진 속 구름 뒤에 가려진 수많은 별을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 중 가장 유명한 카리나 성운 또는 용골자리 성운 NGC-3324 우주절벽입니다.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이 이미지로 이전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별 탄생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장착된 두 번째 대표 관측 장비는 근적외선 분광기입니다. 이 근적외선 분광기는 우리가 어릴 적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무지개 색상으로 보였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적외선 분광기로 빛을 여러 파장으로 나누어 각 파장의 강도를 측정하여 별과 은하, 외계 행성의 화학적 구성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장비는 중적외선 계측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열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볼 수 있듯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계측기도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중적외선을 감지하여 다채로운 색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매우 멀고 희미한 천체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계측기를 활용하여 촬영한 스테판 우중주라 불리는 이미지입니다. 빨간색은 먼지가 많은 별 형성 지역과 극도로 먼 초기의 은하와 두꺼운 먼지로 둘러싸인 은하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먼지가 없는 별 또는 성단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장비는 근적외선 이미저 및 슬릿리스 분광기입니다. 명칭이 생소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로 우주공간을 촬영하면서 천체들이 방출하는 빛의 구성까지 측정하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장비로 행성의 구성 요소를 알 수 있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까지도 탐지할 수 있으며 우주에서의 화학 반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별과 은하의 진화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장비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근적외선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여 넓은 영역을 촬영하면서 특정 천체를 분광 분석할 수 있어서 다양한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이고 유익한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네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유럽 우주국 ESA, 캐나다 우주국 CSA가 공동으로 개발한 허블 우주망원경과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후속 기종으로 주황색의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 및 적외선 영역의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거대한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거대한 망원경의 반사경은 18개의 작은 세그먼트로 구성된 직경 6.5m로 기존 허블 우주망원경의 반사경 2.4m보다 약 2.7배나 더 커서 훨씬 높은 분해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반사경을 태양열과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크기의 차폐막도 여러 겹 달려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임무는 빅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찰하고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등이 천문학과 우주론의 중요한 과학적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은 어떻게 개발이 시작되었을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996년부터 계획이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명칭은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라고 불렸으나 2002년 나사 제2대 국장인 제임스 에드윈 웹의 이름을 따서 현재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웹 개발에는 노스롭 그루먼, 폴 에어로스페이스 앤 테크놀로지 등 여러 기관과 회사들이 참여했으며 총 예산은 100억 달러로 한화 약 13조 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여러 기술적인 난제와 예산 문제로 인해 발사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어 원래는 2007년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25일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 로켓으로 드디어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20분 발사하여 계획된 궤도를 따라 라그랑주점을 향하여 이동을 시작하였으며 추진체 카메라에 태양광 반사판이 전개가 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구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태양에 대한 지구 궤도 넘어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지구 L2 라그랑주점을 중심으로 도는 헤일로 궤도에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L2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제임스 웹이 공전하면서 실제 위치는 L2점에서 약 25만 킬로미터에서 83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변화하지만 지구와 달의 중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태양의 열과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앞으로도 활동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채널 우주공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